머리를 만져주고 이렇게 만져주는 거는 하나의 의식 같은 거라고 하네요. 좋아? 좋아? 안녕. 지가 성질내고 있어. 여기는 말 그대로 혼돈의 고가니탕입니다. 기차역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이게 진짜 인도의 모습입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버스를 숙소에서 1시간 반을 타고 왔는데 내리자마자 잃었습니다. 바라나시를 가려고 기차표를 끊으러 왔는데요, 당장 내일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인터넷 예약이 쉽지 않아서 현장에 와서 끊으려고 합니다. 2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겨우 구했네요. 그 스테이션에서는 티켓이 없는데 여기 에이전시에서 티켓 구했습니다. 티켓을 만약에 역에서 구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지만 근처 에이전시에서 구하시면 티켓을 쉽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다 티켓을 잡아놓고 있는 거죠. Thank you. Soon you will have 1 million subscribers. Oh, okay. Happy journey. 잘 있어. 여행아, 놀자. 오늘 드디어 포카타를 떠나는 날이네요. 아, 드디어야? 나름 오래 있었죠. 4박 5일? 4박 5박 6일? 5박 6일 아니야? 포카타는 깨끗한 도시다 아니다. 반반 양념치킨처럼. 여기는 깨끗하다. 시내는 더럽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오늘은 야간 기차 타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바라나시. 바라나시. 아니 사실 바라나시에서 기안84가 잡은 호텔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비싼 데 잡았어. 우리는 불가능한 가격이라서 힌두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에서 만납니다. 여행 무사히 건강하게 잘 하시고요. 네. 또 봬요. 또 봬요. 캠프실 갈래? 그럴까요? 꼬꼬대. 미안해. 힘든 것 같아. 와, 드디어 오네요. 드디어. 막 우버 부르려 그랬는데 버튼 하나만 눌렀으면 우버 오는 건데 아깝네요. 하오라 하오라. 탔다. 역시 에어컨. 에어컨 버스. 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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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라. 와, 어제 탔던 버스랑 품격이 다른 버스. 지가 없었다고요? 자꾸 사람 놀래게 할 거예요. 깜짝 놀랐네. 아, 나도 지금 깜짝 놀랐어. 35예요? 이건 또 영수증 또 기계로 뽑아주네. 트랜스젠더들은 어제 타봤을 때도 공짜로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이렇게 승객들한테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내리더라고요. 머리를 만져주고 어깨를 만져주는 거는 하나의 의식 같은 거라고 하네요. 저희는 AC24 버스를 타고 콜카타의 마지막 지점 하우라 레일웨이 스테이션에 왔습니다. 여기에요. 하우라 하우라. 그 다음에 또 제일 유명한 게 뭐야? 마니보트 마니보트 마니보트. 기차를 타면 많이 들리는데. 짜이짜이 짜이짜이 아니야. 짜이짜이 짜이짜이. 왔다. 목소리 좋다.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하네요. 지하상가라기보단 그냥 대암로 앞인데 늦은 시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배낭이 빵빵하네요. 아, 어서 인디아. 인디아나 뭔가? 좋아요. 빠니부트.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신기하지. 우리도 너희가 신기해. 다 아, 우리 전화번호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 하나 사달라고. 너 과자 하나 사줘? 과자 하나 먹을래? 아, 과자 하나 먹어? 네. 알았어. 좋아? 좋아? 안녕. 아, 왜 너도? 알았어, 너도 하나 주세요. 아, 돈 안 돼. No money. 아니, 사주지 말래. 안녕. 아니, 아저씨가 사주지 말래. 응, 안 돼. 안 돼. 친구랑 먹어, 지가 성질 내고 있어. 사실 내가, 아, 여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뭐 돈도 얼마 안 되는 돈들로 주고 싶고 한데, 어차피 상납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었고, 돈을 주기보다는 만약에 정말 사주고 싶으면, 뭐 먹을 걸 사줘라.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선배님이 만약에 돈 달라고 그랬었으면 안 줬을 거야. 근데 과자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줬어. 근데 다 여행 가는 가족들이 있던데 뛰어가던데요? 아, 그래? 속은 거야? 어. 와, 사람들 바글바글하다. 야, 땀 봐. 와, 손 봐. 쓸건 클리스티 왜 저래? 형이 왼쪽 거 만만치 않아요. 어머나. 아, 본인이. 네. 본인도 샀어. 그럼요. 절대 양보 못 해. 아, 양보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아이씨. 양보를 왜 해. 내가 보고 샀는데. 마니보틀. 와, 근데 길다. 엄청 길어. 저기 A1이다. 아. 조심하세요. 준비 안 되고 슬래퍼 꽂아주세요. 아유, 좁다. 8번 USB로 이렇게. 이게 바닥이 물이 있어. 우선 2AC를 타면 이렇게 베개, 이불, 그리고 이불 베개4가 있습니다. 시트죠? 시트. 3AC랑 2AC랑 다른 점은 3AC는 중간에 한 좌석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전까지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야. 끔찍하죠. 아우. 그게 가장 큰, 특히 장거리일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우리 10시간밖에 안 되면 10시간은 짱이네. 이렇게 하고 베개 이불. 이불은 발베개로 우선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왜냐? 예전에 배드버그를 이곳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저번에 탔을 때도 현지 사람들도 저거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거 하나 티. 만약에 덮고 싶으시면 요거를 피고 요거를 덮으면서 그 위에 그냥 덮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 자리는 지금 세팅을 했고, 우리가 아직 인도 여행 중에 3AC까지는 한번 고급까지는 한번 도전을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자고. 1AC 도전을 안 해요? 1AC도 해야죠. 1AC, 3AC는 둘 다 짧은 구간. 아, 짧은 구간이요? 도나케이시. 긴 구간은 그냥 EAC에 만족을 하자. 뭐야?
옆에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얘네는 또 움직이는 거야. 아, 깜짝 놀랐네. 그 기차 옆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저거 전철인데? 아, 전철이에요? 응. 어, 전철이구나. 어디? 앞거? 투. 짜이.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짜이네. 요거 해주는 거는 10. 더 큰 거 주는 거는 뭐 20, 25도 받는 적도 있어. 오시는 분들은 짜이는 무조건 10입니다. 그래서 EAC 정도까지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AC, EAC 있는 사람들은 조금 중산층 이상. 탐은 우리가 사실 아직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저 슬리퍼. 근데 또 그렇게만을 할 수 없는 거는 열차 구하기가 힘들어서, 표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블로그하고 구글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니까 1AC, 2AC를 못 타면 비행기를 그냥 타고, 그것도 정 안 되면 동일하면 그냥 자차로 그냥 기사로 불러서 간대요. 3AC 슬리퍼 이런 거는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인도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지를 가는 거. 바라나시 이슬람 생각하면 대파로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대파를 갈지는